스커도 놔뒀는데 기공을 손댔다가 의아하다고. 이게 스커가 셀 것 같으면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됐을 때 다 이제 좀 잘해야지 센 건데 그게 좀 아니다 보니까. 자, 아브 16 스트레이트 팍 갑니다. 가실 분 오십쇼. 이거 썰 풀지 말랬는데 내 여자친구 있잖아, 저번에 우리 집에서 내부 연습을 3시간인가 4시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존내 자신감이 뿜뿜된 상태였음. 그 주에 창술로 하브 갔는데 메인이 죽은 거야. 피가 한 20줄인가 30줄 남았대. 메인이 죽어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가길래 당당하게 아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 하고 들어갔다가 수바 30초인가 20초 만에 죽었대요. 10줄도 못 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우울증 도져가지고 막 말하지 말랬거든? 근데 이런 웃긴 이야기를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 내부 안에 보면 리을리응 어령 연습 모드 생겨도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내가 만약에 후발주자에 방송하는 애 아니었으면 나도 내부 안 했을 것 같아. 내부가 쉽고 어렵고 연습을 하더라도 만약에 실수 한번 하면 수바 그거 감당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못 깨는 거잖아. 난 못할 것 같아 나도. 스브릭인데 내부랑 별 안 해서 너무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안 하면 되지. 야 니들 RPG 게임이야.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역할 게임이라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뭐 다 하려고 하지 마. 스커 내부 어렵냐고요? 제가 1격인데 1격은 좀 불편한데 제가 한번 들어갈게요. 1격은 어려운 건 없고 불편해 그냥. 자 일단 내부 들어가실 때는 스킬 중에 바드시시기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성광 하나 챙기고 시정 챙기고. 님들 내부는 일단 내 유튜브에 진짜 내 유튜브 영상 중에 몇 개 자랑할 게 없는데 진짜 내부 영상 한번 보세요. 진짜 모든 패턴 다 써놨으니까 만약에 내 내부 영상이 이 패턴 빠져있어요 하는 거 있으면 제보하세요. 자 요런 건 일단 걸어서 싹 피해주고요. 치명삑 났죠? 반격 중입니다. 엉덩이를 후벼 파요. 이렇게 사사사사 파면서 백을 잡고 한 대 치고 런. 보통 이 장판 나오면은 저 레이저를 쏘네요 이번에는. 보통 분신소가 나는데 자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쫄지 마세요. 가까이 있으면 보여. 등잔 밑이 어둡다 약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찍습니다. 세 번까지 찍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피하면서 해주고요. 아프면 물약을 먹어. 이럴 때 물약 먹으라고 가지고 오는 거죠. 백 잡고 내옥에 박으려고 하면 대가리가 돌아요. 이 작같은 새끼 이래서 짜증나. 자 요거 한번 받고 탁 받고 피해줍니다. 못 피하면 맞아야죠. 뭐 못 피한 죄. 요것도 바로 스페이스바를 혹. 그리고 요거 다로 바로 뒤에 꽂고 실리안 한번 봐가지고. 근데 실리안을 쓰면 이 새끼가 일어나가지고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옥에 꽂아주고 순간이동하죠? 스페이스바를 정확히 타임에 딱 이렇게 눌려주면 돼요. 그럼 넘어지겠죠. 왜? 피가 나 깎였으니까. 이렇게 뒤통수 잡고 타. 일어날 때 대가리가 돕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뒤로 가서 범분 봐가지고요. 얘 봐가지고요. 좀 멀리 가가지고 요쯤에서 얍삽이 마냥 이렇게 한 대 치고 빠져요. 그리고 싹 싹 피해주면 이렇게 실패입니다. 야 님들 이거 재시작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미안. 아 미안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30초인가 20초 만에 죽었대요. 열 줄도 못 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 내부 연습 모드가 나왔다. 항상 내부에서 연습을 미리 하고 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스커네 부지표는 이 사람 때문에 안전하다. 그냥 상관 변질에서 자 반격이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바로 그냥 냅다 땅바닥에 꽂아버리고요. 시시기로 얼려버리고요. 받아가려고 했으니까 뭔가 하죠? 런. 어? 아니 수바 이거 왜 이러. 야 죽냐? 삭 피하고 삭 피하고 삭 피하고 빡! 피해주고 다시 한번 기절 넣어주고 다시 한번 기절 넣어주고. 야 면역! 다음 주부터는 제 방송에서 아마 스커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스커 대신 소소로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못하면 유튜브 올라가던데 이것도 올라가나요? 아 네 아마 올라갈 것 같네요. 이 정도 지랄을 했으면 아마 올리지 않을까. 자 이 새끼 파란색이야. 나 빨간색. 근데 저거 보면서 깨야 돼. 방천 한대 안 깨졌죠? 그러면 다시 해. 이렇게 안 보는 거 딱 안 보는 거 딱 보는 거 살짝. 자 뭔가 쫄았죠 지금?
무조건 깨면 돼. 요런 식으로 그냥 유도리 있게 깨시면 돼요. 어쨌든 깼죠? 사실 지금 매우 쫄아있습니다. 스크롤 내부 3연속 실패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매우 경직대에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티에서 이 관문에서 그렇게 똥을 싸버렸는데 큰일났네. 이거 사이즈 보니까 금방 깰 파티구만. 자, 능지가 딸려서 못 내온다. 그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은 아 수가 존내 아프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거 하지 마라 두네. 아 죽었네 이거. 야 근데 진짜 야 내가 약간 스커를 세팅을 해주면 정냄이 좀 붙일까? 아 나 스커는 이게 세팅을 안 해서 그런지 뭔가 존내 대충 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재미도 못 느끼고 안만 닮았어도 좋다. 세팅보단 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슬슬 한계가 오시죠. 그렇지 않아. 얘가 강화도 잘 안되고 이랬으면 버리려고 했는데 무료 강화로 계속 붙어. 버리지 말라는 느낌이야. 나 좀 살려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강화가 잘 붙어. 얘가 본인한테 약간 맞는 캐릭이 있는 것 같아. 약간 4대가 맞는 캐릭이 있어. 강화만 보면 나는 사실 스커가 내 4대에 맞긴 맞음. 방금 저렇게 하면 됩니다. 다 싶을 정도로 던파 유저들 반응 엄청나게 안 좋더라고요. 오 뭐야? 거기 요새 게임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새 디렉터가 먹방 찍어요. 아니 수바 야 근데 이거 다령이 좀 문제 있는 새끼인데. 야 이거 다 무료 강화로 붙었어. 야 진짜 얘 졸라 버리지 말라고 발악을 하는데 이거? 정보 스커는 1580부터 1590까지 전부 공짜로 붙였다 씨발. 왜 욕을 하시죠? 얘는 진짜 좀 미안해서라도 좀 해주긴 해야겠다 세팅을. 얘는